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역시 뭐 미국장 S&P 나스닥 네. 신고점 대단합니다. 네, 네. 찍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요. 네. 전거래일 대비해서 0.44% 하락한 34,283. 여기까지는 뭐 예. 네. 아, 다우만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대형주를 모아놓은 S&P 지수가 0점이다. 사실 미국의 3대 지수라고 하잖아요. 다우, S&P, 나스닥. 그런데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 하나를 내라. 그러면 대체로 뭐 S&P를 얘기를 하죠. 네. 예, 미국의 대표 주식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0.23% 오른 4,290. 야, 이게 4,300이 눈앞에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0.98%가 뛴 14,500포인트.51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그리고 특별히 S&P 지수의 경우에 3거래일 연속 신고점 행신입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미국 주식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글로벌 라이브 조회수가 좀 늘었더라고. 아, 저 동접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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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게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죠. 1월 말부터 계속해서 금리도 어쨌든 뭐 한 40bp 가까이 뜨면서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뭐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뭐야? 거기다가 또 지난달 그 FOMC 아 이번 달이죠. FOMC 그 회의록을 보니까 어유 이게 뭐 금리 올린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테이퍼링 이제 곧 할 것 같고 그래서 아연 아유 이게 주시장이 이제 픽아웃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그런데 S&P나 나스닥 특히 기술주의 상승세가 계속 되잖아요. 네. 그럴 만한 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대표 금리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1.47대까지 다시 빠져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물론 최근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물론 네. 있지만은 야,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저 효과를 뺀 어떤 특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면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집중됐던 어떤 내구재를 비롯한 이런 소비에 집중 그리고 올 하반기에 예상되는 서비스 소비에 집중 현상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성장을 구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네.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제가 금리 인상, 시중금리, 실세금리의 어떤 큰 폭의 상승세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얘기,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네. 야, 이게 그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냐? 아니면 그냥, 아, 자기네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냐? 모면하려고.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왜? 반대쪽에 물가의 하락이라든지 금리의 상승의 제약이라는 게 그러면 일시적인가? 그건 아니라는 게 구조적이라는 거죠. 네. 예, 뭐 다 말씀드리지만 아, 이게 평균 수명에 획기적인 그 저기 연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건 더 연장될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네. 인간은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적응력을 갖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그 이 백신을 대여섯종을 동시에 만들듯이 네. 우리 사람들도 아,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네. 옆에서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근데 그러면 건강을 챙기기 시작할 거고 그 건강을 챙기는 2020년, 2021년의 이 모멘텀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훨씬 연장시킬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간 수명이 연장되면 네. 자연스럽게 소비는 줄게 돼 있죠. 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된다고 해서 노동의 기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수명 연장은 더 가속화되고 왜냐하면 바이오 산업은 그 사이에 얼마나 돈을 많이 빨아들였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건 확실히 늘어날 거고 그러면 사람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때문에 소비를 아주 그 분산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축률이 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네, 네. 그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유통의 혁명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물가라는 게 추세적으로 많이 오를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근데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준의 어떤 그 입장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그렇게 주식시장에 투영해서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바로 뭐가 올라가면 성장의 가치가 다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빅테크주들이 날리는 거죠. 페이스북이 이제 선도합니다. 4.18%가 올랐는데 이거 4.18%? 페이스북이? 네, 페이스북이 1조짜리 회사. 네, 거기다 반독점 소송 기각당했잖아요. 저기 FTC.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긴 거라고. 아, 그래서 네, 반독점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한화로 1000조 넘는 회사인데 1100조 넘죠. 1100조 넘는데 네. 4% 이상 올랐어요. 그렇죠. 예. 네, 거기다가 애플 1.25, 아마존 1.25, 마이크로소프트 1.4, 테슬라도 2.5, 넷플릭스 1.1. 이런 성장의 가치들이 다시 뜨기 시작했다는 거죠. 퀄컴 혹시 소식 없습니까? 퀄컴은 주요 주식이 아닌 모양이네. 저 대신 좀 쳐주세요. 검색 능력이 좀 모자라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네. 뭐가 반응했냐? 에너지주가 급하게 반응해버린 거예요. 유가,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쉐브론 마이너스 3, 엑슨 마이너스 2.5, 델타항공 2.9. 아메리칸 항공 3.7. 경제 순환주가 줄줄이 내린 거죠. 텍사스 WTI 전거래일 대비해서 1.5% 빠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음 달 2일에 나오는 6월 고용 보고서에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망치는 68만 3천 명 증가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만큼 와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아니 요 정도에 그냥 맞추는 게 나오는지 아니면 이거보다 덜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서프라이즈가 다소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금리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일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어차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추세적으로 9월까지 이제 늘게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주별로 한 반 정도는 이제 보조금 이제 줄이고 있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실업급여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언제까지 계속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사실은 이제 주말에 이제 저희가 오픈하겠습니다. 오은영 부부장하고 제가 신가 대화를 찍었거든요. 네. 어제 밤에 찍었는데 다른 이제 뭐 공부법 이런 걸 얘기를 하다가 오은영 부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네 대련에 예전에 했던 그 고압 경제라는 용어를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고압 경제. 고압 경제. 하이 프레셔. 예, 하이 프레셔. 근데 왜 고압 경제냐면 수요를 계속해서 강하게 만드는 왜냐면 이제 그걸 살짝 긴축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고압 경제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넷 옐런이 재무부 장관에 딱 임명이 된 이후부터 장이 굉장히 안정감을 갖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자넷 옐런 연준 의장 시절에 고압 경제가 다시 떠오르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나스닥과 네. S&P가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페이스북은 어제 밤이 아니라 이제 어제 그제 밤이 이제 4%가 오른 것 같고요. 어제는 마이너스 1%였답니다. 아, 그랬나요? 네. 봤나 그랬나? 워낙 미국 주식은 안 하셔갖고. 안 하는 건 아니고 한 종목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설마 횡보디아는 아니겠죠? 예? 엔비디아는 아니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아니시죠? 아,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질투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뉴스. 아, 또 미국 소식 하나 더 전해드려야겠네요. 미국의 부동산, 그러니까 집값이 3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을 했습니까? 야, 이것도요. 파이낸셜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네. 6월 28일에 공개된 스탠다드 포스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게 미국에서 가장 공인된 주택 가격 네, 지수거든요. 실러 교수. 네. 네. 실러 교수. 아, 알잖아요. 네. 근데 이게 3월 달에 상승률이 13.3%였는데요. 이게 4월 달에 14.6%. 네네.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4월 대비해서 14.6%가 올랐대. 와. 거의 집값이 1년 만에 지수로 그죠? 평균 가격으로 15%가 올랐으면은 특정 지역은 한 3, 40%는 가볍게 뛰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선호되는 집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한 두 배 가까이 네. 올랐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뉴욕, 샌프란시스코, 댈러스, 마이애미 등 20개 대도시 지역 집값이 1년 전에 비해서 14.9%, 한 달 전에 비해서는 1.6%가 올랐어요. 한 달 만에. 예. 와, 부동산 그 정도 오르면 진짜 빨리 오른 건데. 엄청 오른 거죠.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보면은 예. 2005년 12월 이후에 약 16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와. 자, 근데 2005년 12월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물론 이제 집값은 그 후로도 올라서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까지 올랐거든요. 네네네. 근데 2005년도 12월을 제가
엄청나게 강하게 회고하고 2005년도 12월이 그 뭔데요? 제가 2005년도 7월 달에 미국을 갔거든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갔더니 제 아는 후배가 네. 형님 오셨어요? 그러더니 저녁을 사주면서 네. 형님 돈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있다 그랬더니 아 그건 걱정 없어요. 그래서 왜? 집 한 다섯 채 삽시다. 그러더라고. 다섯 채요? 새로 지은 집을 다섯 채 사자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는 한 열 채 샀다는 거지.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아니 그때 그랬다니까. 그때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신도시의 분위기가 네. 그래서 집을 보러 갔어요. 갔는데 어떤 상황이 연출되냐면 캘리포니아 여름에 덥잖아요. 7월 달이니까. 네. 문을 툭 열었는데 열기가 확 나오더라고. 이게 오랫동안 닫아놓으니까. 뭐 그렇겠죠. 아, 그래서 야, 이렇게 덥냐 그랬더니 아, 사실은요. 이 집을 보러 오기 전에는 에어컨을 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집 살 사람이 보러 오면은. 그렇겠죠. 근데 네. 그거는 내가 살 게 아니고 자기 집을 보여준 거니까 안 틀어놓은 거지. 아. 근데, 아, 그래서 내가, 야, 집 다섯 채 사가지고 뭐 한 20만 불씩 먹으면 100만 불 먹는 건데, 모기지 100%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한 100만 불짜리 사면 10만 불씩 다운페이 하면 집 주는 거죠. 그냥 뭐 이자만 좀 내면 되고. 아,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야 이게 정상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미국에 갔더니 걱정하지 말고 집 사면 된다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근데 그때 정말 열풍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에.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애리조나주의 피닉스라든지 캘리포니아 샌디아고 워싱턴의 시애틀 이런 것들이 이 어떤 벤처 기업이라든지 IT 기업이라든지 다 몰리잖아요. 이런 게 계속 오른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오르는 게 그러면 일시적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아니라고 보는 게 우리가 ESG라는 용어를 우리가 네. 회사 차원에서 쓰잖아요. E가 뭡니까? 인바이어먼트죠. 네. 저는 개인 단에서 ESG의 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집값 오르는 게? 집값 오르는 게. 왜? 왜냐하면 성장의 시대에는요. 네.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게 할 때는 이걸 다운사이징하고 그죠? 뭐 빨리 저 직주근적 같은 걸 해요.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코로나 팬데믹이 사람한테 어떤 자극을 준 거냐면 야, 너 그렇게 일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그냥 죽는 건데 안전해야지. 그럼 너 환경이 중요하지. 너 삶의 퀄리티가 중요하지. 그리고 너 직장에서만 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자극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개인 단에서 ESG 그러니까 인바이어먼트를 야, 나 개선해야 되겠다. 어떤 자연으로서의 환경보다 이게 내 삶의 환경 같은 그렇죠. 것들. 그렇죠. 아. 그래서 예를 들면 뉴욕에 이제 맨하탄의 조그만 아파트에 살면서 엄청 고액 연봉자예요. 그 직주근접에서 막 왔다 갔다 열심히 일한 거죠. 그러다 코로나 걸린 거죠. 야, 그럴 필요가 뭐가 있니? 그래서 뉴저지라든지 코네티컷이라든지 예를 들면 업스테이트 뉴욕이라든지 커뮤트가 좀 어려워도 야 너른 집을 구해서 내가 거기서 네네네. 퀄리티 있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마 이런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그게 만약에 맞다면 네. 이거는 그냥 어떤 금리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긴 받아도 사람들이라는 게 추종하게 돼 있잖아요. 옆에서 같이 아파트 살던 사람이 뭐 예를 들어 한 100만 불 들여서 교회 근사한 집을 해서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네네네. 아 풀장에서 풀 그런 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추세라면 과연 이 추세가 금방 멈춰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도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 그리고 금리의 상승으로 제약된다. 뭐 이런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미국 집값도 굉장히 높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아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그 집들 안 사셨습니다 김프로님은 네. 아, 안 사 당연히 안 샀죠 안 샀습니다 그 궁금해하신 분들 계셔서 샀으면 망했죠 제가 네, 그리고 나서 2007년인가 왜 그 근데 저는 저 뉴저지에는 제 콘도미니엄 하나 사서 거기서 거주하다가 네, 잘 팔고 나왔는데 집으로는 좀 손해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달러가 올라가지고 카바가 됐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아 뭐 영끌 비투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다시 또 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 뭐 레버리지 투자라고 보면 되겠죠. 이 금액도 지금 거의 최고치를 또 육박하고 있군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신용융자가 굉장히 많이 늡니다. 9일 기준으로 지난 9일 기준으로 23조 7천억이 역대 최고치였는데 주가지수가 3,300을 넘으니까 이것도 경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가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6개월 만에 4조 6,281억 원이 늘었습니다. 무려 24%가 증가하죠. 물론 예탁금이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증권사 기준으로는 신용융자를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증권사도 있고 제안을 했다가 좀 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은행권에 지금 신용대출 아니 뭐 이 가계대출 많이 제약을 하잖아요. 증권사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왜냐하면 자기 자본 규제를 받아요. 자기 자본이 200%까지밖에 못 해주는데 이걸 더 해주려면 증자를 해야 되죠. 작년인가 언젠가 키움증권인가 어디 증자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증자해요? 그랬더니 돈을 더 빌려줘야 되는데 자기 자본 규제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래서 이게 영끌비토 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이제 기사를 쓴 건데 이분은 근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면 이거 위험합니다. 과도한 내버리지 위험해요. 근데 일견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증권회사 신용융조라는 게 박병창 부장이 좀 이따 얘기도 하시겠지만 세상에서 돈 빌려주는 그 대주의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대출이거든요. 주식 담보로. 아니 그리고 주택 담보는요. 만약에 주택 가격이 빠지면 처분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주식 담보 대출은요. 이게 딱 규정이 담보 비율이 되어 있어가지고 담보 비율 못 챙기면 자동 반대매매 나가잖아. 제일 안전한 대출이거든요. 아 근데 이자가 너무 높아. 몇 프로예요 지금? 6에서 9%. 아 이거 물론 이제 거액 손님분도 좀 깎아주고 하더라고. 예? 아 이 증권회사가 조달은 얼마에 하는지 내 다 알잖아요. 아, 너무 리스크는 높잖아. 거의 없고. 리스크는 거의 없는데 거의 100% 없지 100%. 갑자기 IMF가 와가지고 뭐 진짜 깡통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되게 그때 이후로 신용융자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가지고 이상한 주식 담보로는 잘 안 해주거든.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좀 높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 높은 이 6에서 9% 되는 이자를 내고도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나실 자신이 있으면 쓰셔야 돼요. 근데 가랑비에 어쩌습니다. 가랑비에 어쩌죠 진짜. 네네. 아니 뭐야 하루에 10% 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하루에 10%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융자에 대한 거는 뭐 그 매매 전략일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뭐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비용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9%까지 받는 거 너무 많이 받는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증권회사는 또 그게 큰 수익이겠죠. 에이,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증권주 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안전한 주식을 이 대출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수익이 얼마 수수료 수입보다도 이 수입이 얼마나 늘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제기를 했으니까 한번 움직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아,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미용실 뭐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게 저 머리가 지금 제 이제 머리가 약간 좀 뒷머리가 좀 떠갖고 미용실 좀 가라고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여의도 얼마 미용실에 얼마를 투자한 달에 저는 뭐 한 2만 원대 그 여의도에 한 2만 원 안쪽에 커트 잘 하시는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유 얼마 전에 누가 추천해갖고 가려고 그랬더니 저 현대백화점에 비싸? 있는데 야, 커트 하나에 5만 원 가까이 하는 여기 거예요. 더 현대? 예. 네. 바보샵? 바보샵은 아니고 하여튼 누가 알려줘서 가보라고 그래서 가는 그래서 못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만 원 내 5만 원짜리가 또 머리도 되게 덜 자른다. 아 조금 자르고 말아요. 나 옛날에 한번 모르는 데 갔다가 머리도 자르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야. 확확 안 밀고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4만 몇천 원이래서 이거 자르고요. 이상하게 보더만. 네. 자 그래서 한번 여의도에서 한번 추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블루클럽은 네 좋은 곳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졸업했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바로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